혼자 딱 되면 연락 오는 사람이 없어요. 내가 여기서 죽으면은 누가 나 찾아와 줄까?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내가 혼자 있는 이 집이 너무 조용하고 적막하고 보호시설에서 나오는 아동들은 돌아갈 곳이 없잖아요. 내가 있을 곳이 없다. 자립선단 선생님이 너무 모자르죠. 이분이 자칫 게을러버리면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.